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J 카멜레온 노재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일단 제 얼굴은 없어요. 어? 안 바뀌는구나 이게. 그러면 그냥 찍겠어. 오늘 보여드릴 영상,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카멜레온의 그 임신하면 어떻게 확인하냐,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카멜레온들이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알 낳을 때가 되면은 땅으로 갑니다. 바닥에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바닥에 좀 돌아다닌다 싶으면은 그 임신을 의심하는 게 좋고, 그 땅에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알 낳기 직전에 내려갑니다. 바로 임박했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칼루마 브리비콘이라는 친구인데, 귀가 펼쳐지는 그런 종입니다. 근데 바닥에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한번 임신을 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카멜레온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꺼내면 아프니까 살살.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카멜레온을 꺼냈습니다. 배가 일단 빵빵하죠. 근데 빵빵한 걸로는 이제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에 뭐 뚱뚱해가지고 빵빵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랫배 쪽, 알 낳기 직전에 이 아랫배 쪽, 여기 잡아보시면은 동글동글 알갱이가 만져집니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제가. 알이 있습니다. 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배 쪽에 여기 여러 알들이 만져집니다. 이제 알이 이렇게 만져진다는 거는 이제 낳기가 진짜 임박했다. 근데 이때 빨리 낳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에그 바인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닥에 이거 기어다니는 애를 왜또 발견했냐면,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브리비콘 한 마리가 또 이제 땅을 기어다니고 있길래 배를 만져보니까 알 형태가 완전히 만들어졌다고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흙박을 이뤘고, 얘도 또 임신을 했는데 얘도 또 해줘야겠네요. 오늘은 이제 브리비콘 코끼리기 카멜레온 경사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멜씨 카멜레온 암컷도 땅을 기어다니길래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제 배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세팅해줬습니다. 방금 와가지고. 그 카멜레온은 이제 알 낳을 때쯤 되면은 발톱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아무튼 배를 만져보시면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못 나오면은 얘들이 딱 그냥 빨리 못 나오면은 뭐고 에그 바인딩에 걸리기 쉽습니다. 에그 바인딩에 걸리는 원인이 뭐냐, 이제 흙바구니, 얘들이 알 낳을 산란장에 흙이 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애들이 알을 안 낳습니다. 땅만 파다가 말다가 그것만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럼 체력이 지치고 이제 안 파고 알은 이제 안에서 묵히고 그게 굳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흙 보는 게 뭐냐, 일단 적당한 높이, 이게 파다가 흙이 무너지면은 애들이 알을 안 낳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 살짝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의 수분 좀 촉촉하게 하셔야 되고, 흙은 뭐 그냥 아무 흙 쓰시면 됩니다. 뭐 질석 쓰셔도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베일드 카멜레온도 알라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잘못 파고 있습니다. 근데 흙을 더 높이 해줄 것 같은데 저의 불찰로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동영상 끝나고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멜씨랑 여기 브리비콘이랑 베일드랑 브리비콘 한 마리 더 임신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임신한 애들 있을 텐데 뭐다 확인을 오늘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카멜레온이 알 낳는 시즌이 언제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 낳는 시즌. 아,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은 애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을 오래 키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도를 낮게 해서 키우는 게 정석입니다. 온도를 낮게 뭐 핫스팟을 안 달거나 그러면은 오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애들이 알을 계속 낳습니다. 그러니까 암컷들은 되도록 온도를 낮게 유지해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얘도 빨리 세팅을 해줘야겠네요. 아 맞다, 브리비콘이 사실 한 마리 또 알을 낳았었습니다. 걔는 정말 많이 낳더라. 한 60개 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어제 캔 알인데, 이게 브리비콘 알입니다. 근데 뭐 죽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얘가 흘려서 났습니다, 알을. 땅을 잘못 파가지고. 브리비콘들이 제가 해봤을 때, 그 땅에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못했고, 제가 좀 못해서. 그걸 아무기나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브리비콘 종만 좀 특정입니다. 그 마음에 들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며칠 전에 찾은 알인데 탈출한 자대기가 알을 낳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땅바닥에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이언트 대기 있고 국내 최초 KR FB. 얘는 갭니다. 윈이라고 제 애완 강아지입니다. 윈이! 윈이 앉아! 윈이 앉아! 윈이 앉아! 말 잘 듣어. 아이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네, 그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맞다, 그 암컷 임신한 거 배 잡을 때 좀 적당히 세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져집니다. 살살 잡으면은 그냥 뱃살 빵빵해가지고 그 항문이랑 그 아랫배 쪽을 손으로 이거 꽉 눌러보시면은 알이 잡힙니다, 여러분. 네, 알이 잡히면 산란이 임박하다는 거니까 세팅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갑니다. 안녕. 크,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NJ 카멜레온 구경 오세요. 구경 오시고 카멜레온도 데려가세요. 요르르.